부산에는 작은 중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해거리라 불리는 부산 차이나타운은 부산에서 이색적인 중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차이나타운의 역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통은 중국인이지만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한 사람을 우리는 화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이러한 화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인천과 부산 등의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부산 차이나타운의 역사는 19세기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4년 지금의 부산 초량동에는 청나라 영사관이 세워지고 중국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초량동 일대에는 화교들이 경영하는 점포가 점차 늘어나면서 부산 최대의 중국인 거주지인 청강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화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청강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1898년 이후 영사관의 재개설로 떠났던 화교들이 초량동으로 돌아오며 청강거리는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부산 차이나타운은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 명맥을 이어오며 지금까지도 부산 속 작은 중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93년 부산시와 상하이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1999년 청강거리에 상해문을 건립하는 등 조형물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상해거리를 조성하였고 2002년부터 상해테마거리라는 이름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중국의 이국적인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면 부산역 맞은편에 위치한 상해거리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